미니남과 미니녀 오브젝트가 밧줄 오브젝트를 좌우로 움직여서 줄을 더 많이 당긴 사람이 승리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밧줄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판단 블록을 이용해 스페이스 키나 엔터 키를 눌렀을 때 제한 시간이 19와 같거나 작은지 확인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게임이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시작 카테고리에서 키를 눌렀을 때 블록을 가져오고요. 자, 먼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자, 흐름에서 만일 뭐뭐라면 블록을 가져오고요. 자, 판단 블록을 이용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판단에서 자, 작거나 같다 블록을 이렇게 가져오고요. 자, 앞쪽에는 제한 시간 값을 넣어 줘야 되겠죠. 자료 카테고리에서 제한 시간 값을 앞에 넣어 주고 자, 비교해야 될 숫자는 19로 지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한 시간 값이 19와 같거나 작으면 자, 속도에 자, 마이너스 0.5만큼 더해 주도록 코드를 이렇게 완성합니다. 자, 이번에는 엔터 키를 눌렀다면 밧줄 오브젝트 속도에 0.5를 더하는 블록을 추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코드 형태가 동일하니까 새로 만들지 말고 코드 복사 붙여넣기로 활용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블록을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 코드 복사 붙여넣기. 자, 이번에는 스페이스 키가 아니라 엔터 키를 눌렀을 때 제한 시간과 19를 비교하는 건 판단 블록은 그대로 가고요. 여기 속도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0.5가 아니라 0.5만큼 더하기로 이렇게 수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스페이스 키나 엔터 키를 계속 누를수록 속도 변수에 값이 쌓여서 밧줄 오브젝트가 점점 이동하는 원리를 지금 코드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밧줄 오브젝트가 게임 시작 신호를 받으면 속도값만큼 X좌표가 바뀌는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카테고리에서 신호를 받았을 때 블록을 가져오고요. 자, 게임 시작으로 바꿔줍니다.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자, X좌표 값을 계속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가져오고요. 자, 움직임 카테고리에서 X좌표를 바꾸기 블록 가져오고요. 속도값만큼 바꾸라 그랬죠. 그래서 자료에서 자, 속도값만큼 바꾸기로 이렇게 코드를 완성합니다. 자, 이번에는 밧줄 오브젝트가 시간 종료 신호를 받았을 때 밧줄 위치에 따라서 누가 이겼는지를 확인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카테고리에서 신호를 받았을 때 블록을 가져오고요. 자, 시간 종료 신호를 받았을 때 밧줄의 위치에 따라서 0을 기준으로 크거나 작은지에 따라서 승자를 다르게 지정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흐름에서 만일 뭐뭐라면 블록을 가져오고요. 자,
자신의 좌표값과 0을 비교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판단 블록에서 작다라고 하는 블록을 이렇게 추가하고요. 자, 앞쪽에는 계산 카테고리에 있는 자신의 x좌표값을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x좌표값으로 수정을 하고요. 자신의 x좌표값이 0보다 크면 실행 화면의 가운데 0을 기준으로 x좌표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어때요? 밧줄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승자를 누구로 지정해야 될까요? 그렇죠. 미니녀가 승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료 카테고리에서 정하기 블록을 가져오고요. 승자를 누구로 정하냐면 미니녀로 정해줍니다. 자, 이제 반대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 반대일 경우에는 블록을 코드 복사 붙여넣기로 복사를 해주고요. 이번에는 0보다 클 경우에. 0보다 크게 되면, 미니남이 승자가 되겠죠? 미니남으로 수정해줍니다. 그러면 밧줄이 정확히 가운데에 있다면 승자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무승부로 정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블록을 코드 복사 붙여넣기로 붙여넣고, 좌표값과 0을 비교하는데 두 개의 값이 같을 경우에는 승자를 무승부로 이렇게 지정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판단한 후 결과 장면을 시작하는 코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카테고리에서 장면 시작하기 블록을 넣어주고요. 어떤 장면으로? 결과 장면으로 이렇게 수정해 줍니다.